유튜브 영상에서 ADHD로 검색해보면 미국의 전문의들은 ADHD 아이들은 껌을 씹어먹는 것도 권장할 만한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건빵도 괜찮다. 그리고 교실 굉장히 나대는 애들 꼭 있죠? 두세 명? 전 세계적으로 ADHD가 6 내지 9%. 저 30명이면 몇 명이에요? 한 반에 둘 내지 셋은 있다. 제가 그 아이들 사로잡는 방법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일 산만한 애들 ICT 활용 수업 도움이라는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죠. 저는 늘 그 아이를 컴퓨터. 왜냐? 지금 거리에 있어야 얘가 컨트롤이 좀 돼. 물론 당분간 힘듭니다. 나오셔도 산만하지. 그런데 애가 바람직한 행동할 때마다 이렇게 건빵 하나씩 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ADHD 애들은요, 선생님들이 ADHD를 힘들어 하시면 전국적으로 다 힘들어 하셔요. ADHD 애들은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ADHD예요. 여름철에 장마철에 이렇게 물고등이 있어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애들 다 어떻게 가요? 직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들이 생겨요. 전두엽이 생기는 거예요. ADHD 애들은 이게 좀 더뎌. 한 2, 3년까지 더뎌.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얘네들 다 들어가는데 인연이 이렇게 가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해?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나고 자존감이 떨어져. 애들이 자기를 개무시하거든. 그때부터 자존감이 떨어져서 얘들이 그 처절한 자존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수. 근데 ADHD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선생님 말에 끼어들어요. 수업을 못할 지점으로. 왜? 관심 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특히 아이가 선생님이나 여선생님이나 여선생님에게서 모성, 오늘 아빠 남선생님에게 부성을 느끼죠? 그러면 집요하게 들이대요. 참 처절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 아이를 어디다 앉혀라? 그리고 엄지척을 자주 해주시오. 너 때문에 수업 진짜 잘 돼. 애매님도 여기다 놓고 형 너만 먹어? 그러면 M&M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가 성장해? 자존감이 생겨. 그렇게 하시고 이 레이저 포인터 선생님도 쓰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십니다. 왜냐면 넘버원이 정해져 있지 넘버투쓰리 있을 거야. 한 발에 세 명이니까. 그럼 두 명에 세 명 걔네들 못 알아서 귀가 막혔어. 이제 가까이 가서 오늘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셔요. 두세 명 잡으면 어지간하게 이렇게